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일부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신병균 기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 재정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면서 이로 인해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현재까지 2023억 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 원이나 대폭 줄어들어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가용재원 106억 원은 교육환경 개선, 일반고 역량 강화, 원어민 교사 운영 등 긴급한 사업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 예산 2312억 원 가운데 17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 예산 2312억 원 가운데 유치원 소요액 1336억 원은 교육청 예산의 편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어린이집 보육 대란 등 혼란을 우려해 전체 976억 원 가운데 391억 원만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의 예산은 국가 시책 사업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 3개월까지 편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